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최근 롯데 팬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 용병 계약일 것입니다. 그에 맞춰 어제는 용병 사자 계약에 관한 한 가지 기사가 떴었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재 롯데가 용병 타자의 포지션에 대해서 외야수로 정해놓은 분위기이며 그에 맞는 유력 후보를 포함해서 올해까지 국내에서 뛴 타자들을 포함해 후보를 총 5명으로 압축시켜놨다는 뉴스였는데요. 아마 후보 중 올해까지 국내에서 뛴 타자들은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를 해봤던 알포드와 마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롯데가 말하고 있는 용병 타자 유력 후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계속해서 썰은 돌고 있었지만 이제야 본격적으로 기사가 뜨며 수면 위로 떠오른 신시내티 출신 닉 샌들 선수입니다. 닉 샌들은 185cm에 92kg의 피지컬을 가진 우투 우타의 내외야 전포지전 소화가 가능한 선수이며, 2016 MLB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신시내티에 지명을 받았던 선수이며, 2017년엔 전체 유망주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하며 메이저리그 전체가 주목하던 유망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연봉은 195만 달러였으며 내년 연봉은 300만 달러까지도 예상이 되던 상당한 거물급 선수인데요. 여기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닉 샌들이 썰로 계속 언급됐지만 제가 굳이 알포드와 마틴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아무리 신시내티가 외야수를 키워내며 이 선수를 방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선수가 아직 나이도 많은 편이 아닌데 과연 한국에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아마 썰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직 성적도 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 얘기만 들어봐도 이름값이 꽤나 돼 보이기에 알포드 마틴은 사실 그에 비하면 우수해 보이죠. 그렇게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데려오는 게 분명 맞다고 생각되지만 절대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안전빵으로 알포드나 마틴을 컨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기사까지 뜬 이상 이제는 이 선수의 영입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이기에 오늘은 이 선수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닉 샌들 선수는 당장 올 시즌만 해도 마이너리그가 아닌 메이저리그에서 104경기나 나섰으며 통산 400경기 가까운 출장 기록을 보유한 메이저리그 경험치가 꽤나 되는 선수입니다. 물론 2할 초반대의 타율을 포함해 성공했다고 보긴 어려운 성적을 냈지만요. 하지만 올해 메이저 커리어 동안 한 시즌에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낸 점을 비롯해 낮은 타율에 비해 순수 장타율이 높았다는 걸 보여주며 장타툴은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줬고 OPS 역시 타율에 비하면 꽤나 높았기에 마냥 실패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선수의 MLB 성적이 이런 거지 MLB와 KBO의 수준 차이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선수가 KBO에 등장을 한다면 상상 이상의 성적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게 마이너리그에서는 더 보여줄 게 없을 정도로 이미 수준급의 성적을 보여준 선수이기에 마이너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와서 KBO를 씹어먹던 다른 외국인 타자들을 생각했을 때 이 닉 샌들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선수가 올 팀인 홈런이 적을 롯데는 올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전준우, 유강남 이 두 명이 다인데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두 자릿수 홈런을 쳐낼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일단 기본으로 그냥 먹히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기대치가 높았던 선수로 22년에 DJ 피터스가 있었는데 이 닉 샌들은 그 피터스보다도 MLB 경력이 짱짱한 선수이며 마이너리그 성적도 더 좋았었기에 KBO에서의 성공 확률이 이 닉 샌들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닉 샌들 선수는 우투수 상대로는 성적이 상당히 아쉽지만 좌투수 상대로는 기가 막히게 잘 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좌투수에게 힘을 못 썼던 롯데에게 여기서도 큰 도움이 될 선수일 거라 생각해 여러모로 이 선수를 영입한다면 좋은 영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롯데에서 처음엔 외야로 나서다가 안치홍의 대체자나 한동희가 부진할 때 여차하면 내야로도 기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을 때 닉 샌들은 실패한 메이저리그 유망주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선수이지만 메이저리그보다 하위리그인 KBO에서만큼은 분명 성공할 수 있고 특히 롯데에게 필요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간에서는 이 닉 샌들을 테임즈급 용병이라고 하며 높은 기대치를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모름지기 외인은 까봐야 아는 것이지만 만약 진짜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롯데는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닉 샌들 선수가 롯데와 계약이 되고 닉 샌들이 기대치만큼의 활약을 해주며 오랜만에 롯데가 용병 타자의 홈런 덕을 보며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닉 샌들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